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스킨 피부과의 이름입니다. 보스킨에 왔습니다. 여기 무릎 치료기 회사인데요. 아주 재미나는 회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황금선이 오늘 와 있는 곳이 보스킨 헬스케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탄탄한 그런 기업인데요. 특허증이 쭉 걸려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무료 체험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자, 여기 손님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정무라 합니다. 정무. 이경무. 정무. 정무. 이정무. 이정무 선생님. 아, 어디 뭐 몸이 안 좋아서 오신 거예요? 예, 무릎이 좀 통증이 있어서 아, 그래가지고서 좀 예.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한번 이 기계를 한번 체험을 한번 그러면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잠시 후에 좋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동두천에서 아, 왔습니다. 동두천에서요. 예,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혜원입니다. 지혜원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예, 저도 무릎이. 무릎이 좀 많이 아픈데 네. 체험을 하고 대리점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대리점,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이야기하고. 무릎이, 그러면 양쪽 무릎이 다 그런가요? 양쪽 무릎이 다 아, 이거 좋아요. 오늘 좀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치료가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또 좋은 일도 없는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치료하는 모습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처치사님께서 이렇게 개를 여기가 바르고 주로요? 있습니다. 아, 여기가 주로요? 네. 여기.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개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잠시만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기계를 세팅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좀 지켜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계가, 온도는 41도고, 여기 10이라고 표시된 것은 분입니다. 1분에, 1분마다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차감이 되어가지고 0이 되면서 뚝 떨어집니다. 구조가 울리죠. 자, 우리 왼쪽으로. 여사님, 지혜원 여사님도 지금 이 개를 일단.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쪽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이쪽이 아, 이렇게 그렇게요? 아프게. 네, 그럼 제가 그거 좀 바르고. 자, 개를 바르고. 됐습니다. 아주 뭐 간편하게 작동이 됩니다. 뭐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붙었죠? 네. 네. 1분, 7분 이러시면 자, 되는 다리를 이렇게. 자, 붙입니다. 네. 붙었죠? 네. 아주 간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요거로 4분이 지금 경과했다는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우리 지혜원 선생님 이렇게 10분이 경과해가지고 두쪽 다리를 다 떼었습니다. 아니, 지혜원 선생님 지금 떼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해요. 네네. 아, 한번 걸어보세요. 아우, 예, 진짜 시원한데, 저 지금 그 전차 안 갖고 전철 타고 왔는데, 네. 겨우 걸어왔을 정도로 힘이 한번 걸어 들었거든요. 이리 나가보세요. 아우, 정말 가봐요. 아우, 정말 좋아요. 진짜로 아, 괜찮아요? 예. 이 회사하고 무슨 뭐 아, 그런 거 짬짬이 한 전혀 거 없어요. 저 그렇게 액션 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이야, 절대 아니지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아, 예, 정말 부드러워요. 와, 저올때 핫팩 붙이고 축하드립니다. 왔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 네네. 다리 아팠거든요. 네. 아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남들한테 이렇게
뭐 부끄럼 없이 추천할 만해요? 네네. 아 정말 자신 있게 할 만해요. 자신 있게요. 예예예. 예, 예. 아까 그냥... 오실 때 막 핫팩을 차고 예, 예. 힘들게 오시는 걸 제가 봤는데. 예예. 아, 예. 아 그렇게 쉽게 좋아졌어요? 아 예. 이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대표님 짱이에요. 짱이에요. 와, 정말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예 매우 좋아요. 예. 와. 예. 여러분, 아니, 정말 우리 저... 무릎이 아프면은 그 네. 아픈 사람만이 그 고통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배대열의 오죽하면 이 여름에 핫팩을 네. 붙이고 왔겠어요. 저희 그 배대열의 네.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마다 다들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저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동광입니다. 조광. 아, 동광. 동광. 예, 예. 동광. 아, 동광. 예, 예. 동광 스님께서 예, 예. 오셨습니다. 예, 예, 동광 스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양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 무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되고요. 한번. 이게 뭐 하시는 도중에 예. 통증이 왔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예, 예, 없습니다. 예. 전혀 없었어요.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이거는 지금 1분 이제 남았네요. 예. 1분 남은 거 떼고 나서 한번 예.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예. 네. 지금 개발자님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색상이 다른 것은 더 빨갛게 된 부분의 그 안쪽에 그러니까 안쪽 그 세포에 염증이 더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어쨌든 괜찮으셨죠? 아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좀 걸어봐 주시겠어요? 아, 아까 예, 예. 전보다 이제 비포 애프터를 우리가 예. 비교 한번 해보게. 오 좋네요, 아주. 느낌이 옵니까? 예, 예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 스님 계시는 거처에다가 예, 예. 갖다 놓고 예, 예. 쓰시면 예, 예. 아마 많이 좀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엄청나게 볼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육고기를 안 먹고 살아가지고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뭐야 퇴행성이 온다 하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저기 뭐야 걸어갈 때 왜 저렇게 하고 계시나 하고 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이제서 이제 오니까 그때가 되니까 이제 알겠군.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저기 진짜 아구 이어서 우리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예. 그 느낌이 어떠세요, 확실히?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예, 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할 만합니까? 아, 예, 최고의 좋은 제품입니다. 예. 예, 뭐 이거 외에는 뭐 말이 없겠습니다, 아주. 예. 뭐 최고입니다, 최고.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 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이거 환부에다가 직접 저기 온열을 해가지고 네. 저기 뭐야 이게 마사지 하듯이 이게 주물럭주물럭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느낌이. 저 뭐 예. 좋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예.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아픔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손 배대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무릎 이렇게 통증 완화하는 그 기구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실증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반응이 정말 참 좋습니다. 하신 분들이 금방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걸 소개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498,000원 택배비를 포함해가지고 50만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제 입금 계좌는 별도로 밑에 제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이 황금손이 대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손 전화번호 여러분 자막에 넣어드릴 테니까 황금손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무릎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잘 간수하십시오. 그리고 100살까지 아주 팔팔한 청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